오늘은 리차드 닉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이제 닉슨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 베트남 전쟁과 또 민주당 때의 그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돈이 많이 들고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에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이자율을 높여놓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를 아주 조심하기 때문에 돈 빌리는 게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찰이 사회에 많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둘째로 한 일은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닉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좀처럼 안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또 이제 중동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1973년 유대인의 명절 요음 키파 기간 동안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중동 문제는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민족들은 전부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는 이 아랍 민족과 아랍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세력을 미국 정부는 막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많은 무기를 보냈습니다. 전쟁하라고. 그러니 오펙이 이제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미국에 대해서 오일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펙 인바고 때문에 이제 미국은 가스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에 가스가 없어서 가스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스를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운전을 제한하고 하이웨이에 나가서도 보면은 다 차들이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면 가스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가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력을 내지 않고 천천히 갔습니다. 이러한 인바고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974년 3월 달에 키신저가 종전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끝이 나고 오일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키신저는 미국 정치 역사에서 참으로 큰 일을 해내는데 이렇게 미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키신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잘 타협을 해서 전쟁을 끝을 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또 키신저가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또 친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소련과 중국이 그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아주 그것을 싫어했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키신저가 해낸 일입니다. 그 북한 문제도 북한이 그 원자탄을 만들기 처음 시작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 여론이 미국 사람들의 여론이 키신저를 다시 불러서 키신저가 들어가서 이북이 원자탄을 못 만들도록 그렇게 키신저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여론이 돌았지만은 키신저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키신저는 국제적으로 이제 자문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키신저에게 와서 많은 돈을 내고 이제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제안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그때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제 키신저가 그걸 다 걷어치우고 다시 정부에 들어가서 북한의 원자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참 희생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전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키신저는 그 일반 여론에 따르지를 않고 정부에 들어가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이제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키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했었든지 중단을 시켜야지.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다음에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너무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 임기는 4년 내지 8년인데 그 임기만 끝나면 자기는 정부에서 물러나는데 그 애터지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성공할지 성공하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온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다 불안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누구 잘못인지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참으로 큰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키신자를 원망을 해야 될지 역대 대통령들을 원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중국 문제, 중국 문제에서는 그 닉슨이 키신자를 통해서 참으로 일을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초기에 중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키신자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신자가 들어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을 우리들은 아직도 기억하는데 키신자가 국무장관을 아주 무능한 사람, 외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갖다 앉혔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입니다. 그리고는 국무부하고는 관계없이 백악관에서 닉슨이 그냥 키신자를 시켜서 이제 비밀리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국무장관에게 가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비밀리에 연락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국무장관은 그는 자기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국무부는 미국이 중국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국무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키신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키신자가 일이 성공이 되어서 닉슨이 중국의 국빈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키신자의 정책을 정치학 그 용어로서는 리얼 폴리틱이라고 합니다. 리얼 폴리틱.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국제 윤리적인 또는 정치 관습 문제 이런 거를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일이 있든지 외교 관례 위반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정치하는 것을 그것을 리얼 폴리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키신저는 리얼 폴리틱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선수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짐이 가타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고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정치에 있어서도 예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리얼 폴리틱의 정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미 카타가 겪은 것은 이란에게 이제 그 쩔쩔매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란이 점령을 해가지고 외교관들을 전부 감금을 해놓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이제 카타는 아주 무능력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자꾸 앞질러서 다음 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만은 지미 카타 다음에 이제 로나드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란은 겁이 나서 감금하고 있던 미국 외교관들을 전부 석방시켜서 미국으로 돌려보내 주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건 같은 강력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란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복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미국이 중국을 흡수를 해서 중국과 미국이 중국을 이제 우호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날로날로 경제도 부흥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위신도 서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반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우호관계가 깊어지니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이거를 그냥 보고 있으려니까 그냥 화가 납니다. 그래도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미국과 중국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를 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미국하고 아주 외교 관계를 두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것은 이제 군축 문제입니다. 소련도 군사력이 쉽게 말하자면 원자폭탄이 핵무기를 소련도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도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축소하자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내놓고 그래서 두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1972년에 솔트원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합의가 돼서 그러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트원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트라고 하는 것은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of 1972. Strategic, 이건 결국 전략적인 arms limitation, 무기 제한, limitation, limit 한다, 제한한단 말이죠. 무기를 제한하는 전략적인 트리티, 조약, 1972년의 조약이라 이렇게 해서 솔트원이라고 그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솔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축 문제에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러한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 긴장 관계를 완화를 시키는 것을 데이탄트라고 하는데 데이탄트는 국제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긴장 관계를 완화시킨다. Relax 완화시키는 것을 데이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러한 데이탄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닉슨의 하나의 큰 공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닉슨이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워라게이트 사건인데 이 워라게이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닉슨이 그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이 워라게이트라는 말은 워싱턴 DC에 있는 아파트먼트 이름인데 이 아파트먼트는 주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도 사무실이 많은 아파트먼트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민주당 본부가 이 워라게이트 아파트먼트 안에 있었습니다. 197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아주 압도적으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렇게 재선이 된 것은 좋은데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닉슨이 워라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다섯 사람의 그러니까 닉슨을 말하자면 친밀한 부하를 다섯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민주당 본부에 있는 선거 자료를 훔쳐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선거 자료를 훔쳐 나오도록 했는데 그 훔치는 도중에 이미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는 그대로 진행이 돼서 결국 그 결과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은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닉슨은 처음에는 처음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어떻게 좋은 점수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베트남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고, 또 경제 문제가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닉슨 마음 가운데는 재선에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Peace with Honor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오나가 아닙니다. 결국은 패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시민들이 다 그것을 느낍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실패한 것이라. 그리고 닉슨 초기 때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재선에 성공하리라는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1972년 6월 17일 날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중 다섯 사람이 오라게이트 워싱턴 DC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서 선거의 비밀문서를 훔쳐 나오려고 했는데 그들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닉슨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조사가 시작되니까 닉슨은 그 일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조사를 해 나가다가 닉슨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닉슨이 대통령을 사임했습니다. 사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임 안 하면 결국은 탄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찌감치 결심하고 대통령을 사임을 했습니다. 후임이 이제 그때 포드가 부통령인데, 그러니까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는 포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닉슨 문제는 이것은 참으로 닉슨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 국민들 시민들 보기에도 참 가짜는 일이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자꾸 파고들고 그래서 공화당을 좀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드가 결심을 하고 그 대통령 직권으로서 닉슨을 파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돈을 했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닉슨 문제는 더 이상 미국 정부에서나 미국 사회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닉슨 문제는 일단 끝이 났고 이제 미국의 체면도 이제 수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이제 포든 파든 하는 걸로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그 TV 쇼 같은 데도 닉슨이 그 바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희극화해서 그래 웃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밤중에 하는 그 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포드의 딸이 그 이제 그 아주 젊은 딸이 있었는데 그래 이 젊은 딸이 밤중에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아주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그래 부모들에게 그래 꾸중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아버지가 나서서 그래 파둔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웃기고 그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포든 그 후에 희극적으로 이제 파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닉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